안녕하세요. 황스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황스란 박사께서 직접 지경하는 유인균 식초샵 어떻게 찾아가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유인균 식초샵 이렇게 검색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인균 식초샵, 그러니까 아니면 주소를 쳐도 됩니다. 유인균 발효식초.com 이렇게 주소를 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유인균 식초샵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유인균 식초샵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려도 되고, 요 주소, 유인균 발효식조.com 요 주소를 요 칸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요 위에 요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서 찾아가도 되고, 네이버에서 유인균 식초샵 이렇게 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했었을 때 나오죠. 자, 유인균 발효식초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게 황사란 박사께서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그 유인균 식초 발효식초 쇼핑몰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외에 다른 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걸 구매하시면 되죠. 뭐 황산한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고 싶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나 책 받고 싶어. 아니면 뭐 유인균을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사면 요 책을 주고, 뭐 다섯 개를 사면 네 개를 사면 요 책을 주고, 뭐 다섯 개를 사면 요 책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판된 책은 두 권이 있죠. 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 발효식초 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뭐 꿀식초, 뭐 지황식초, 포도식초, 고구마식초, 사과식초, 도라지식초, 뭐 발효현미식초, 생강식초, 복숭아식초, 뭐 여기 한 그득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거 클릭하고 구매를 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직접 전화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더 그거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제품들을 사고 싶다. 이제 콩을 발효를 한 겁니다. 이제 요렇게 나 이거 사고 싶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자랑하고 있는 게 요거죠. 유소이 이제 콩입니다. 이거 한 달분입니다. 15만 원 가격이 이제 되게 비싼데, 일단 이 요 이름이 속편안입니다. 속이 제일 편합니다. 똥도 잘 나오고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오색콩, 콩을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섯 가지 성질의 콩들을 발효를 해놓은 거죠.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색콩이라든지 이 콩은 이제 전부 청국장을 만들어서 이제 발효를 했는데, 여기 그 속편한 유소이 이거는 생콩을 발효를 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죠. 생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황세란 박사의 그 높은 발효 기술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거의 유인균 한 통이 다 들어갔습니다. 요거 하나 발효하는데 유인균 한 통이 들어갈 정도로 거의 뭐 균으로 칠갑을 했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균이 많이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유인균 세트가 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구매를 하시면 요걸 끼워드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균 어차피 할 때 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콩을 받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쇼핑몰에서만 있는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클릭을 하시면 그런 혜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시피 북은 이제 저희들이 책이 두 권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앞으로
한 권 더 또 출판된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원고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출판사로 원고가 이제 보내지면 이제 또 그게 책으로 또 나올 그런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또 간혹 이제 결제를 하실 때 이제 개인 결제 나는 뭐 유인균 한 박스를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요 개인 결제 창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죠. 자. 황세란 박사께서 직접 운영하는 유인균 식초 샵 쇼핑몰 어떻게 운영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고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